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쿼리 스트링이란 걸 배웠고, 그 쿼리 스트링이 동작하는 모습을 일단 껍데기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맹이를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가 바로 그 쿼리 스트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웃풋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있는 코드가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처음에 딱 보면 질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우고 다시 짭시다. 예. 자, 우선 토픽이라고 하는 주소로 저 패스로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라우터를 연결해야죠. 자, app. get 그리고 슬래시 토픽 function request로 들어온 것에 대한 정보, 리스폰스로 보낼 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담아서 익명 함수를 붙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응답에 send를 하는데 일단은 hello라고 해서 동작하는지를 볼게요. 저는 안 껐다 켜도 되는 거 아시죠? 노드? 여러분은 껐다 키시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hello는 뒤에 있는 쿼리 스트링이 어떤 값이 되건 간에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굉장히 과묵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값에 따라서 다른 출력이 나올 수 있게 할수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그 관심사를 잘게 쪼개보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저 id 뒤에 붙어있는 저 e라고 하는 저 값을 topic이라고 하는 패스가 가리키는 예, 이 컨트롤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지금 사용자가 이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응답인가요? 요청인가요? 사용자는 요청한 거죠. 응답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quest고 여기 있는 요 컨트롤에서 두 개의 인자가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요청과 관련된 것은 바로 request를 줄인 말인 req라고 하는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에 매개 변수의 값으로 request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req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send에서 hello를 지워버리고 req 그리고 여기에서 query가 이제 query 스트링이에요. 쿼리죠. 그리고 사용자가 지금 뭘로 접근하고 있어요? id라는 이름의 쿼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id 주고 Node.js 껐다가 다시 켜고 확인해 보면 결과는 어때요? 저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된 값이 이 함수의 이 컨트롤러의 첫 번째 매개변수의 값에 query라고 하는 객체에 id라는 프로퍼티의 값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id가 아니라 name, egoing 이렇게 했다면 이건 작동 안 합니다. 왜냐? query 스트링의 값이 name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 name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 id 부분이 name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리로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꿔보세요. 얘를 바꾸면 어디가 바뀌는지 또는 얘를 바꾸면 URL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일단은 그 경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는 것은 이야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배우는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들, 또는 제가 패턴화 시켜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될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제 원리라고 할수 있는 것들, 또는 이 규칙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생긴 거죠. 공부하는 데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이 그 체계를 이해하고 계시면 경험적으로 무언가를 패턴화 시켜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도 잊어먹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자, 그러려면 뭘 봐야 되냐? 문서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익스프레스의 문서에서 API 레퍼런스라는 걸로 들어가 보면 API라는 것은 익스프레스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일종의 API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레퍼런스는 사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익스프레스에게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여기 있는 이 펑션에 두 개의 매개변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어떤 값이 있고 두 번째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어떤 값이 있는데 첫 번째는 request, 두 번째는 response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확한 것은 매뉴얼을 보셔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request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request라고 하는 요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response는 여기에 있는 요 response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topic으로 들어왔을 때 express는 이 get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익명 함수를 여러분이 아니라 express가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express는 저 function을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의 값으로 첫 번째 인자의 값으로 자, 여기에 있는 request라고 하는 이 객체를 전달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인자의 값으로 response라고 하는 이 객체를 전달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request가 무엇인가, response가 무엇인가는 이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알아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request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equest라고 하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property들이 이렇게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methods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request의 property 중에 query라고 하는 property가 있거든요. 자, property는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request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property라고 하는 변수의 값으로는 뭐가 들어오는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용자가 이런 주소를 통해서 접속한 상태라면 여러분은 request 객체가 갖고 있는 query라는 객체의 queue라고 하는 property를 통해서 이 queue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id라고 했을 때 그리고 id의 값을 1을 줬을 때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값인 request 객체가 갖고 있는 query라는 객체의 id라는 property를 통해서 사용자가 query 스트링으로 접속할 때 전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express라는 것이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이해하고, 그리고 express가 어떤 값을 전달하고 그 값에는 쿼리가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쿼리라고 하는 이 객체는 사용자의 쿼리 스트링을 프로퍼티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 설명서를 보고 이해하셔야 될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참 어려우시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토픽에게 이런 값도 전달하고 싶고 이 토픽이 1과 egoing이란 두 개의 값을 다뤄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다가 콤마 그리고 na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복수의 값들, id가 1이라고 하는 것과 name이 egoing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값을 여러분이 요것과 요것을 통해서 알아내서 그것을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값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쿼리 스트링은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로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값과 값을 구분하는 구분자로 ampersand를 쓴다라는 규칙을 쿼리 스트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입장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됐죠.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는 법을 조금 설명드렸고, 그리고 쿼리 스트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익스프레스에서는 얻어내서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버무려서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ID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출력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